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 출신인데 맞습니까? MB 시절에 여당일 때 여당 수석 전문위원 했죠. 나경원 전 의원을 지원한 총선 때 사진입니다. 청와대나 권력자로부터 옵티머스 관련으로 부당한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이런 금융사기꾼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전국이 출렁이고 엉망설이 난무하는 이런 정치 문화나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들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남수 회장님. 예. 2009년도에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 출신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간 근무했어요? 1년간 근무했어요. MB 시절에 여당일 때 여당 수석 전문위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 의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잘한다. 뭐 어느 레벨에서 말씀하시는지? 아니, 있는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지금 회장으로 등극할 때 무슨 권력에 예, 뭐 힘이 작용했습니까? 아니면 실력으로 했습니까? 아니, 부임하실 때 예. 임명할 때 무슨 힘을 권력의 배경으로 임명이 된 건 아니죠? 예, 저희 뭐 인사추천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봤습니다. 예. 그 뒤에 뭐 청와대나 권력자로부터 부당한 뭐 지시나 압력성 그런 청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현재 전 부총리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부총리 할 때 어떤 직급에 있었습니까? 금융정책과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보직을 하고 있었죠? 예. 지금 일각에서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와 잘해보라고 이현재 고문이 권유한 사실이 있다, 수사받을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현재 전 부총리로부터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 2년간 전화와 그 만나본 적이 한 번.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번 총선에서 이현재 전 고문께서 나경원 전 의원을 지원한 총선 때 사진입니다. 누구? 양 누구? 이것도 그렇고요. 관련 사진입니다. 양 누구? 자, 나경원 의원의 총선 지지를 한 이현재 전 부총리 여권 인사입니까? 야권 인사입니까? 야권 인사는 아니, 이것만 보면 답변해 주세요. 여권 인사는 아니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시중에 권력형 게이트라는 정말 뻥튀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니 모든 전제를 여권과 인연이 있는 여권과 관계가 있는 이런 식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몇 개월 전에 총선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총선 지원을 하고 총선 지지 발언을 한 그분도 여권으로 지금 분류되면서 권력형 게이트의 한 사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와대나 권력자로부터 옵티머스 관련으로 부당한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정영채 대표는 어때요? 저도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오늘 라임의 김봉현이 야당 인사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도 접대했다는 옥중 편지 밝혔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금융사기꾼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전국이 출렁이고 엉망설이 난무하는 이런 정치 문화나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들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